야, 헷갈린다 진짜. 그러니까 왜 자꾸 프로포즈자 결혼 기념일이냐? 이거 달력이야 그럼? 아니 이거는 선물인데 결혼 기념일 이렇게 했어. 왜 달려가냐고? 어디 달려가냐고? 달력은 아니야. 아니 이렇게 막 달려갔잖아. 그거 어디 가는 거예요? 아니 이렇게 막 달려갔잖아. 그거 어디 가는 거예요? 나 원래 반지는 무조건 프로포즈. 프로포즈, 프로포즈. 큰 상자에. 결혼 기념일날 반지를 주진 않지. 아니, 내 프로포즈는 꽃을 주면서 이렇게 한. 아니지. 반지랑 상자를 만들고 뛰었어. 뛰었어. 프로포즈. 나 형 프로포즈가 맞네. 프로포즈 같아요. 하나, 둘, 셋. 프로포즈! 프로포즈! 땡. 아, 이거 봐. 한 번 더, 한 번 더. 아, 이거 어지럽다. 아유. 지원이 형. 오케이! 프로포즈라고 했는데 틀렸어요. 당연히 틀렸죠. 당연히 틀렸죠. 당연히 틀렸어? 당연히 틀렸어. 한 문제 더 하시죠. 근데 왜 수근이 형이 맞다고 그랬어요? 수근이 형이? 아니 내가 마지막에 이렇게 딱 뭘 표현을 했는데 그걸 보고 딱 돌아서서 나는 알아낸 줄 알았지. 프로포즈! 형! 반지 때! 프로포즈! 형! 반지 때! 이 문제로 한번 더 갈까요? 아니면 다른 걸로 갈까? 한번 더. 한번 더. 콜. 이번에 맞춰주겠어. 신혼인데 비행기를 어떻게 하지? 비행기? 못 지나친다. 못 지나친다. 놔! 와야지! 아 대주 형을 보셨어. 형 결혼 반지. 신혼여행. 그러니까 잠깐만 기다려봐. 기다려봐. 잠깐만 이거 다 아이 답을 왜 찍어 제가 쳐다볼게요. 이게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. 자 정답 하나 둘 셋 신혼여행. 정답. 그건지 어디로 갔어. 아 마지막 미션. 마지막이 뭔가 셀 것 같아. 뭐 하나 있을 것 같잖아. 큰 이벤트가 있든가. 그냥 이대로 보내진 않을 거예요. 마지막 미션 알려드릴게요. 정읍에 가면 40년 된 극장이 있습니다. 오. 여러분 추천해서 하셨던 미션입니다. 어머니. 바로 그 극장에서 나오셔서 바로 다음 영화, 다음 관으로 이동하겠습니다. 야, 다음. 아 그러면 우린 둘 다 꺼지고 들어가서 상관없는 거죠? 그래도 영화 시작하기 5분, 10분 전에 들어가셔야. 아이고 10분 전에 영화 관람은 방해가 안 되니까 늦어도 10분 전에 들어가는 걸로 할게요. 그 하여튼 뭐 승기야. 네. 10분 전에 들어가면 화난데 그거 뭐 그럼 아유. 그러면 아유. 형 유행어 되겠는데? 너 이런 식으로 하면 아유. 진짜 영화를 다 보라고? 근데 이 시간이. 그러니까. 안 돼, 지금. 야. 3시 반인데 1시간 반이면 5시야, 승기야. 그러니까. 1시간만짜리 영화 어딨어, 세상에. 다 같이 밖에서 재운다는 얘기지, 그쵸? 자, 그럼 여기가 그 극장인가, 극장? 극장 뒷문인가 보다. 아. 이게 극장, 여기가 극장이에요? 여기